테스트도 다 했고 이제 영상만 올리면 되겠다. 합의금이 얼마 있더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에서 GOS라는 게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종료를 막론하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퍼졌고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GOS가 뭔지 이것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달라는 그러한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GOS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지, 소비자에게 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GOS 이슈에 대해 이야기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 겠지만 그냥 라이트 유저나 일반 유저분들은 이 GOS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GOS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해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시스템 앱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된다면 프로세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발열이 나기 쉽고 배터리가 광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기에서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GOS의 역할은 게임이 실행되었을 때 어느 정도 프로세서, 그러니까 성능을 조절하면서 발열과 배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게임 옵티마이징이기 때문에 게임이라 하고 인식되는 앱이 켜지게 되면 밑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 바에서 왼쪽 하단에 게임 런처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 GOS가 작동 중인 거예요. GOS는 사실 지금 이슈가 됐지만 처음에 탑재된 앱은 아니고 2016년, 약 6년 전부터 탑재되기 시작한 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된 앱이죠. 그리고 이 이슈가 일어나기 전에 지나가던 갤럭시 사용자분들에게 GOS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아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갤럭시 유저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던 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6년 전부터 탑재되어 오던 GOS가 왜 갑자기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이게 불똥같이 튀면서 일이 더 커졌냐? 생각해보면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지금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유저분들은 매년 수없이 이러한 문제가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흔히 말해 GOS 열사라고 불리는 유튜버 네모난 꿈님께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 이슈를 제기해오기도 하셨고요. 처음 GOS가 나온 2016년과 지금의 스마트폰 프로세서 성능을 비교해보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발열이 더 증가해지는 게 당연하기는 하지만 그 발열을 억제하려고 이제는 과도하게 GOS가 걸리기 시작했고 특히 이번 갤럭시 새로운 그러니까 S22에서부터 더 심하게 GOS가 걸렸고 이제는 실제 게임 성능에서도 눈에 띌 만큼 크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갤럭시 S22 출시 이후 이제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제 이슈,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스택이 점점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 이제 기름을 부어서 불을 지피게 된 건 최근 GOS 이슈에 답변한 삼성전자 직원의 인터뷰였습니다. GOS 이슈에 대해 그나마 이제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은 무슨가 뭐 오류가 있었겠지, 뭐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 혹은 개선 방향이 있겠지 하면서 삼성전자의 공식 오피셜 인터뷰를 기다렸는데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고 이것에 대해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 말에 삐끗! 거의 이 이슈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GOS가 이제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지 여러가지 테스트를 직접 진행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GOS가 CPU에도 관여를 하는지 Geekbench 5를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GOS를 끌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막혀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한 이제 유저가 사용한 방법으로 테스트할 건데 바로 Geekbench 5 앱 내부의 패키지명을 원신으로 바꿔서 설치를 하게 되면 GOS가 게임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Geekbench 5를 돌릴 때 GOS가 켜지게 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결과론만 보자면 뭐 싱글코어의 경우 약 51% 감소했고 멀티코어의 성능은 약 38%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능이 하락한 만큼 클럭이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GOS가 온오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CPU의 클럭에 대한 이제 움직임 차이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최신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만 그럴까? 2년 전에 출시한 갤럭시 S20 플러스 로 테스트를 했을 때도 GOS가 걸리면 싱글은 31%, 멀티는 15% 하락했는데 재밌는 건 두 기기 모두 GOS가 걸렸을 때 CPU에 대한 성능은 새로운 모델보다 2년 전 모델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비율로만 보자면 새로운 모델의 GOS가 확실히 더 강하게 걸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테스트를 보면 GOS가 CPU의 성능을 강제로 하락시키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GOS가 걸리면 그래픽에 대한 성능도 다운이 될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픽 테스트를 할 수 있는 3D 마크로 돌려봤을 때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도 GOS가 그래픽에 대한 성능도 하락시킨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벤치를 돌리기 전에 갤럭시 S22 시리즈는 12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앱 내부에서도 스크롤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하지만 GOS가 걸리면 메뉴에서도 스크롤링만 하더라도 버벅임이 보이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발견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GOS가 해상도에도 관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 3D마크를 돌릴 때만 보더라도 GOS가 걸리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해상도도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4K로 게이밍을 즐기기 위해 4K 모니터를 샀는데 강제로 성능을 낮춰버려서 4K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 GOS가 어떻게 해상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이제 패턴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나마 이번 테스트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게임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게임 부스터 플러스를 켠 다음에 그래픽 품질은 100%로 올리면 강제로 해상도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도 차이는 확실했습니다. 최고 점수가 약 48% 감소했고 최저는 약 20%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성능을 강제로 낮춘 만큼 안정성은 35%포인트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갤럭시 S20 플러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CPU와 다르게 GPU의 성능은 해가 갈수록 더 크게 증가를 해서인지 결과값만 보자면 새로운 모델의 그래픽이 훨씬 더 좋았는데 대신 바렐이 그만큼 작아서인지 안정성도 99%, 심지어 GOS가 걸리지 않더라도 안정성은 거의 99% 이상을 찍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의아한 점은 지난번 테스트에서는 안정성이 62% 가량 나왔었는데 그동안 새로운 모델에 대한 갤럭시 업데이트도 떴고 앱에 대한 업데이트나 최근 날씨가 풀림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3D마크에서 그래픽의 클럭 차이는 GOS가 꺼진 상태에서 최고 클럭은 818MHz, GOS가 켜져 있다면 최고 클럭은 350MHz를 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원신. 요것도 GOS를 켜고 끄고 하면서 비교를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최신 버전부터는 GOS를 완전히 끄는 방법이 아예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할 순 없지만 확실한 건 3D마크에서 GOS가 걸리면 클럭을 저하시키는데 그 고정된 클럭값이 원신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더 못다한 테스트가 있긴 하거든요. 과연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았었고 사실 국내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큰 대안이 없어서 샤오미 미 이제 11을 빌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얘는 이제 비교 대상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발열이 너무 심해서 그냥 앱이 이제 돌아가다가 중간에 꺼져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이 자체도 히트파이프가 굉장히 커서 방열 처리가 잘 된다고 하지만 너무 러프하게 풀어버려서인지 테스트 그리고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GOS에 관한 성능 통제로 인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뻥벤치. 흔히 출시된 기기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가름하는 척도는 벤치마크2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번 S22도 벤치가 공개되고 와 생각보다 벤치 점수가 굉장히 좋네. 프로세서는 이제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그래픽이 진짜 많이 좋아졌네. 근데 이 함정은 여기서 GOS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건 벤치마크의 치팅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 게임에서는 GOS가 걸려있지만 벤치마크2에서는 걸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삼성에서는 와 우리 이제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이 쩐다, 열 관리도 개선을 했다, 하지만 게임을 하게 된다면 GOS가 걸려서 성능이 반토막이 나게 되니까. 두 번째는 과도한 클럭 제한입니다. 제가 삼성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기의 발열이 심해진다면 실제로 기기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구성에 영향이 갈 수 있다 보니까 스로틀링으로 성능을 제한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아까 테스트 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동시에 온도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긱벤치5에서는 GOS가 켜지니 온도가 3-4도 정도 하락했고 3D마크에서는 7-8도 정도 온도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에서 삼성전자에서도 안전 때문에 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적절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GOS가 걸린다는 거예요. 게임 중 발열이 조금씩 올라오면 서서히 성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GOS가 켜지는 순간 성능을 그냥 낮춰놓고 시작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봐봐요, 그렇게 발열이 쩐다고 욕먹는 인텔도 컴퓨터를 켜자마자 성능을 낮추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어떻게든 쿨링을 잘할 수 있다면 최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자가 뭐 수냉 쿨러를 달던 뭐 어떻게 뭐 냉장고에 집어넣던 쿨링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 성능을 모두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쿨러를 이용해서도 플래그십 갤럭시의 이제 높은 성능으로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유저분들도 많겠죠. 실제로 스마트폰 쿨러를 장착하고 3D마크나 원신을 돌려봐도 분명히 쿨링이 잘 되고 있어서 성능이
낮아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클럭을 칼같이 제한을 시켰습니다. 소비자는 스냅드래곤 8 젠 1 그 성능을 쓰기 위해서 샀는데 오버클럭도 아닌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클럭을 제한하는지가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제일 피해본 사람은 남들이 아이폰을 외치더라도 갤럭시를 좋아해서 갤럭시만 고집을 했고 그 와중에도 게임을 좋아해서 갤럭시로 최고 성능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플래그십 갤럭시를 쓰신 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GOS를 그냥 삭제시켜버리면 되지 않냐. 기본적으로 GOS는 시스템 앱 내부에 깊숙이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갤럭시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GOS에 대한 여부도 알고 있었고 ADB를 통해 강제로 삭제하는 커맨드 서드파티 앱으로 비활성화시켜서 쓰곤 했는데 최근 안드로이드 12 원 UI 4.0 이후로 이러한 방법도 모두 쓸 수 없게 막았습니다. 그럼 최신 스마트폰이 S22만 막힌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정확히는 원 UI 4.0 안드로이드 12 이상 업데이트된 구형 기기들도 모두 GOS 온오프하는 방법이 모두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GOS를 끄고 싶다면 어떻게든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스로틀링이 적절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게임에 켜지면 그냥 처음부터 완전 낮춰서 과도하게 걸어버린다는 게 굉장히 크죠. 제 추측으로는 스마트폰의 방열 처리를 하드웨어로 개선한 게 아니라 GOS로 좀 이제 해결을 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갤럭시 S20도 보면 당시 스펙으로는 방열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인지 3D마크에서도 안정성도 높게 나왔고 S21에서는 히트파이프를 빼면서 발열 이슈가 생겼고 S22에서 다시 히트파이프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S21부터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발열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방열 처리를 더더욱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 삼성은 하드웨어적으로 방열 처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 이 GOS를 통해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한 게 아닐까 싶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웃긴 건 이번 언팩에서 S22 울트라의 발열 개선을 위해 하드웨어 개선을 엄청 했다고 언급했잖아요. 근데 그게 개선이 잘 되었다면 왜 이렇게 GOS로 통제를 한 것인지도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GOS 이슈를 파고들기 전에는 그래도 원래 난 폰 게임을 잘 안 해 라고 하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커뮤니티 몇몇 유저들의 GOS 앱을 열어본 결과 게임뿐만이 아니라 기본 앱, 카메라, 구글 서비스를 비롯해 많은 앱들에 대한 데이터 역시 GOS 내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직접 본 정보도 아니고 제가 GOS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단정 짓기는 어렵긴 하더라고요. 만약 진짜 다른 앱까지 GOS가 걸려있다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이긴 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앱 내부에 뭐 긱벤치5라든지 3D마크와 같은 앱은 리스트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는데 리스트에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에 제가 3D마크를 인스타그램으로 인식을 시켜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게임 런처가 뜨고 있진 않지만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심지어 안정성 또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클럭도 조금만 지나면 게임을 돌리는 것처럼 350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최근 갤럭시가 업데이트 되면서 처리 속도라는 게 새롭게 생겼고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최대로 올려놓고 한 번 더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더 이상하게 최고 점수는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 안정성은 조금 더 올라가는 뭐 아무튼 확실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긴 한데 이것에 대한 작동 원리는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이슈가 커진 만큼 삼성전자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 이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사람들의 드립이 아닌 삼성전자 직원한테서 나온 오피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삼성에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서 이 정도의 발열, 그래픽 높은 게임 성능을 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어느 정도 솔직히 답변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가 되진 않고 갤럭시 팬분들은 오히려 이것을 더 기다려줬을 거예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명확한 이슈를 더 숨길수록 비판만 더 거세지고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 솔직히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스탠스를 보이는 걸 갤럭시 찐팬들이 그 움직임에 더 신뢰를 갖고 더 믿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를 면피하기보다 어느 정도 이 GOS에 대한 심각성을 한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 하루빨리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열받네. 아이폰에서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서 갈아탔는데 이거 무슨 GOS 때문에 1세대 차이도 아니고 몇 세대 차이야 이거 진짜.